어머니 정말 고마운데. 어머니 세상에 주름이 하나도 없으세요. 아니 저 나이가 많은데. 연세가 어떻게 돼? 74이요. 74. 어우, 어떻게 그냥. 어머니. 그런데 요즘 세월이 좋아서 딸이 좋은지 며느리가 좋은지 수술 잘 됐네. 이런 거잖아요. 엄마 솔직히 얘기해서 내 중에서 어떤 아들이 제일 잘생겼나요? 새로 하나 가져라 그러면 누구를 가질까요? 지금 나와보니까 저 김성수 씨가 참 잘생기셨어요. 어머니! 잘생겼지요. 네. 아, 좀 서운하세요? 아닙니다. 너 이 안 물었다 지금? 아, 잘 삐지니까. 혹시 저희 방송 보셨어요? 아, 그럼요. 네. 우리 재용이 진행 어때요? 아유, 미숙하죠. 그래도 네. 다 김승우 씨가 다 감싸 주시니까. 아, 저도 지금 좋아하기 바빠. 미숙하다 그러니까 네. 며느리 감은 미숙이로 하세요. 감동받을 때 있으셨죠? 아, 나 진땀나. 감동이야. 항상 자식한테 항상 감동스럽죠, 뭐. 네. 요 근래 감동받으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승승장구 출연한다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제가. 아, 네. 엄마, 감동받은 거를 좀 길게 얘기해 주세요. 글쎄요, 엄마 이러다 통편집 당해. 네. 그러면 우리 재영이가 어머니한테 기억에 남는 선물 같은 거 해주신 게? 이제 돈으로 현찰을 그려줘요. 아, 좋아요. 네. 엄마 마음에 드는 거 사라고. 아, 야, 근데 현찰이 그럼... 최고죠, 어머니. 현명한 거. 이리 와. 야. 아니, 네. 야, 몇 살인데 해소천식이 있어. 아, 그냥 그릇그릇하네. 근데 얼마쯤? 많이 줘요. 얼만큼? 50만 원. 잠깐 당황했어. 그럼 어머님께서 오늘 지금 너무 재영이 칭찬만 해주시니까 고쳤으면 하는 게 딱 하나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좀 살을 좀 빼서. 아, 네. 예. 원래는 이러지 않았죠. 그럼요. 그때 네. 날씬했었어요. 그때 훨씬 이뻤죠. 예. 네. 저 옛날에 그 데뷔 때 사진이었어요. 저 때. 오. 아, 네. 아, 저거는 신검 받으러 가서. 예. 와. 아, 저게 예, 데뷔 때 사진인 거. 아, 예. 꽃미남인데. 와. 제일 가슴 아프게 속썩였던 건 뭔가요? 그냥 공부 안 하려고 그러던 거죠, 뭐. 네. 지금도 공부 안 하게 생겼어요. 지금은 점잖고 착해요. 다행입니다. 결혼은요? 못했어요. 왜? 지 아버지가 이렇게 네. 편찮아 누워 계시니까 네. 아버지 돌보면서 그냥 이렇게 살아요. 아, 결혼시켜야죠. 아프신 지 좀 오래되셨죠? 12년 됐어요. 아, 좀 오래되셨어요. 몸져 누워 계셔서 대소변 받아내고 그래요. 네. 아버지한테 한 말씀 하세요. 네. 아우? 예, 아이고. 사실 TV 보러도 못 나오시고 그러는데 실제 방송에 나오는 프로도 보질 못하세요. 아. 라디오만 이렇게 누워서 이제 들으실 정도로 이렇게 누워계신데. 아버지, 저한테는 항상 아버지가 최고였습니다. 예, 지금도 변함없고요. 정말 잘 사는 재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재용 씨 어머니 손 꼭 한번 잡고 평소에 네, 못 제가... 나눴던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별 그렇게 못 나누는 얘기는 없어요. 항상 집에서 저는 예 네, 같이 살기 같이 때문에 네. 네, 외박을 안 하거든요. 착한 네. 아들이다. 네. 집 밖에 잘 나가. 예. 밥 먹었나? 그 이게 일이에요. 제 자고 일어나면 배고프지 밥 차니까 이거 인사고. 네. 왜 나한테 얘기 안 했어? 아, 이건 절대 비밀이라 그랬어. 놀랬지? 많이 놀랬지. 네가 가슴이 더 뛰겠다. 나 뭐 진땀이 다 나는데? 어머니 나오셔가지고 네. 머릿속이 백지장이 돼버렸어요, 지금. 어쨌든 오늘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아버님도 예, 저 여기 이렇게 나올 줄 평생 처음이에요. 네. 막 떨리고 막 무슨 어디 소풍 가는 기분이고 네. 그랬었어요. 예. 즐거우셨나요? 네. 예. 네. 예. 자, 정재영 상병은 여기서 바로 퇴근시켜야 될 것 같아요. 아, 정말요? 네. 네. 엄마, 어머. 아, 예. 아이, 그냥 엄마, 가자. 아니, 엄마 이렇게 없으세요. 네. 아우, 잠시만요. 너 없어. 야, 못 얻어. 아니, 너 이렇게 비키고. 아니, 제가 무릎을 다쳐가지고. 성우야. 성우가 더 좋다니까. 성수요. 성수. 성수 여기가.
어머. 제가 저희 프로에서 네. 없는 건 담당입니다.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잠깐만요. 아니, 치마가 밝혀서. 치마가 밝혀서. 하나, 둘, 셋. 와. 이 기세를 몰아서요. 네. 질문을 드릴 텐데요.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한 그런 사안입니다. 오케이. 네. 심장병 어린이 수술기금 횡령 사건. 예. 이제는 깨끗하게 해결이 되신 건가요? 아, 그 질문 참 잘하셨습니다. 네. 저는 안 하려고 하는 일을 난 해보겠다 해서 심장병을 했는데 네. 갑자기 나는 알지도 못했어요. 녹화 화천에서 녹화 도중에 네. 없어졌어요. 요즘에 내가 녹화하다가. 아, 녹화를 하는. 네, 도중에. 네. 불 꺼!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요. 왜 그런가 하고, 그 다음날 신문을 보고 내가 알았어요. 아, 그 당시만 해도 몰랐네. 예, 몰랐죠. 녹화가 중단이 되는 상황에서도. 네. 그래서 그게 지금 미완성 프로그램이 있을 겁니다. 아, 그래서 만 원도 안 쓰고 다 했는데 하나도 안 했음 이렇게 신문에 났을 때 네. 진짜 나 폭탄 있으면 쏘겠더라고요. 너무 답답하고요. 제가 술 한 방울도 못 먹어요. 네. 냄새도 못 맡아요, 커피하고. 네. 아. 생으로 그걸 견디는데 술 먹을 줄 알았으면 죽었을 겁니다. 술에 아, 네. 막 맨날 술 먹어서. 아. 근데 그 한간엔 정치 보복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네. 자세하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런 거 생각하기조차 싫고 지금 세월이 뭐 한 20년 가까이 지난 얘기인데 제가 심장병을 600명까지 이렇게 하니까 네. 혹시 정치하려고 저런 거 고친다는 사람이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아. 의욕도 많고 참 미웠어요. 왜냐하면 돕지 않으면 그런 말이나 안 했으면 참 좋겠는데 국회에 나오는 제의도 한 7, 8년 받았어요. 아. 내 고향이 대전인데 나오면 그냥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인기 참 좋았을 때거든요. 우정의 네. 무대 때니까. 난 안 한다고. 저는 정말 싫어요. 정말 정말 나 평풍 뒤에서 혼자 생각해도 정치는 싫어요. 정말 정말 싫은 이유가 뭐죠?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고 네. 정치를 하면 폼도 잡아야 되고 또 배지를 딱 달면 사람 이상해지고 또 자기 아닌 뜻대로 얘기할 수도 있고 절대 내가 안 한다. 난 4년짜리보다 영원한 뽀빠이를 하고 싶다. 나 같은 놈도 두 개 둬라. 그런 거절을 몇 번 한 뒤에 아마 여러 가지 막 오는 거예요. 너 뭐 막 네. 뭐 이러고 그래서 너무 약올랐던 건 저 경찰서 두 번밖에 안 갔어요. 네. 재용이보다도 들어가신 거예요. 네. 네. 그랬는데 검사님도 왜 이렇게 살았냐. 돈 한 푼 없이 아무리 지져도 돈이 하나도 없는데 제가 42만 원이 총 재산이었었습니다. 네. 왜 이렇게 살았냐. 무죄다. 근데 위에서 자꾸 구속시키라고 한다. 나는 검사 안 하더라도 무죄다. 그러고 딱 해줬는데 이거를 신문에 안 내주는 거예요. 무죄를. 못 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은 나쁜 죄 됐다고 이렇게 냈으면 법적으로 무죄면 10배 크게 내도 제가 시키지를 않아요. 그쵸. 근처가. 그쵸. 네, 그래서 제가 늘 몸속에 갖고 다니는 게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아마 이게 있습니다. 이게 뭔가요? 지방검찰청에서 네. 혐의 없음. 무죄 판결서 같은 거예요. 네, 무죄죠. 예, 예. 이거를 발표를 안 해주는 거예요. 기사화가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감옥 간 줄 알아요. 저는 감옥 금방도 안 가고 우리 아버님이 대전 사시는데 네. 우리 착한 아들 그랬지 않다고 이걸 복사해 갖고 이렇게 돌리시다가 화로 돌아가셨어요. 대전역에서. 네. 그래가지고 하도 돈이 없어갖고요. 우리 딸내미 시집 가는 거 1년 미루고. 42만 원일 때 마누라 20만 원 주고 나 22만 원 갖고 미국에 가서 관광버스 가이드 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아, 우정의 무대도 그렇게 사랑받은 이게 뭐냐 그러면서 팁을 너무 고맙게 많이 받았어요. 네. 하루 14시간 30분씩 버스 탔습니다. 네. 저 13개월 하루도 안 빠지고 했습니다. 13개월? 예, 저는
하루 놀면 돈도 못 벌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도 버스에서 웃기고 나 그때가 굉장히 즐거웠어요. 관광객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아 좋았죠. 잘하셨을 것 같아요. 아, 뭐 밤새 공부했어요. 지리 공부를. 네 여기는 아리조나입니다. 근데 여기는 카우보이가 없습니다. 아리조나 카우보이 노래가 있는데 네. 아리조나에는 카우보이가 없어요. 카우보이 아리조나 카우보이 광야를 달려가는 아리조나 카우보이. 그러면 실제 관광 가이드의 급여를 그대로 받으신 건가요? 급여가 없죠. TV입니다. 다 TV로. 저녁 때면 그 돈 달러 세는 재미로. 은행에다 적으면 안 했어요. 미국이라서 안 줄까봐. 그래서 예, 벽에 밑에다 계속 모아놓고 다녔습니다. 그 돈 8,700만 원 모아갖고 와서 우리 딸 입원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울었던지 내가 이 다리가 짧아서 빨리 일어났겠지만 그 어려운 때도 내가 책 한두 권씩 하루에 꼭 봤어요. 네. 언젠가는 내가 마이크 잡는다. 내가 공부 무시했습니다. 스타 인생이 궁금하다. 당신은? 당신은 왜는요? 스타의 인생에서 가장 궁금했던 점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시청자들의 생각과 스타의 대답을 듣는 시간입니다. 스타가 생각했던 자신의 모습과 시청자들이 생각하는 스타의 모습이 얼마나 다른지도 함께 알아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거래? 이상형은 왜 MC로서 장수하는 걸까? 네. 그게 궁금하신가 보죠? MC들 생각은 어때요? 이상형 씨가 왜 MC로서 장수한다고 생각할까요? 만화에서도 뽀빠이는 아직 안 죽지 않았나요? 그렇죠. 영원히 안 죽죠. 그렇죠. 네. 뽀빠이는 영원하죠. 그러니까 네. 올해 장수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존하는 뽀빠이기 때문에 네. 장수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했던 거잖아요. 네. 아니, 하시는 거죠. 네. 쟤 왜 나왔죠? 기발하고 재치 있는 댓글들이 정말 많이 왔습니다. 네. 제가 먼저 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용은 왜 MC로서 장수하고 있는가? 먼저 송혜 선생님을 이기려고. 그렇죠. 말도 안 됩니다. 좀 세죠. 예. 통일돼서 그곳의 군인들이랑 방송도 하셔야 하니까요. 야, 그거 좋다. 그거 좋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맞는 것 같은데요. 음담패설을 잘하니까 관객들이 좋아요. 그럼 제가 보겠습니다. 외모가 부담스럽지 않으니까 오래 봐도 안 질려요. 감사합니다. 네. 자, 작은 키로 모든 사람들을 우러러보며 방송하니까 동감 갑니다.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올라왔는데요. 네. 그럼 이상용 씨 입을 통해서 직접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장수하는 비결. 그 준비하는 분들 속 안 썩히고 성실하게 임했다는 거 그게 아마 저는 지방 이 야외용 사회자입니다. 네. 인도화가 아니라 필드용. 네. 우정의 무대 할 때 다 전방이잖아요. 그렇죠. 고개가 몇 개씩 넘어가요. 그럼 일기예보를 꼭 봅니다. 거기에 눈이 뭐 몇 센치가 올 예정이다. 그럼 저는 그 듣자마자 출발합니다. 내일 하고 오늘 가서 그 부대 옆에서 여관에서 잡니다. 제 차에는 삽하고 모래주머니가 있었어요. 왜요? 아 개인 차예요? 예, 예. 네. 눈이 만 고개에 내려갈 때는 내가 삽으로 파면서 모래 뿌리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차 내려가고요. 부대를 내가 제일 먼저 가 있잖아요. 중계차가 안 와가지고 나 이틀간 군부대 혼자 군대 밥 먹고 있었던 적도 있고. 그러니까 눈 때문에 길이 막혀가지고요. 예, 예. 그 중계차가 얼마나 무거워요. 그리고 또 그 우정의 무대도 우정의 무대이지만 그 어르신들 모시고 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늘 네. 푸른 인생. 네. 그것도 지금 9년째 하고 계시죠. 예! 이 마을이 배우니까요. 정말로 향긋한 사과 냄새. 한 번도 안 알아봤어요. 고집이 세가지고 나는 안 해봤어. 고집이 세서. 안 해봤다 안 했어. 오늘 한번 껴안아볼까? 내가 프로 맡은 중에서 네. 가장 보람된 프로가 네. 지금 하고 있는 늘 푸른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참 제작도 어렵고 10명이 봉고차 한 대 타고 새벽 3시에 여의도에서 출발합니다. 네. 이게 논에서 하거든요. 네. 논에 의자 50개 놓고 네. 무대가 없잖아요. 네. 뒤에 그냥 고목이 무대예요. 그리고 이제 밑에 질펀질펀하면 집단 두 단 깔고 그 위에서 사회봅니다. 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제작비가 안 드는 프로그램입니다. 돈 들어가는 게 집단 두 단. 네. 없어요. 네. 세트 고목. 예, 고목은 제가 예. 옛날부터 있던 애고. 예. 급부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지금은
영판 우리 고향 갔고 부모님 갔고. 그러니까 어르신들 모시고 하다 보면 돌발 상황이 많이 있잖아요. 네. 다 얘기하기로 짰는데 네. 그 전날 돌아가신 분이 많아요. 아, 출연하시기로 네, 내일 방송인데 분이... 출연하기로 약속한 분 말도 다 마쳤는데 네. 초상 나가지고 온 동네가 다 막 뒤집어져가지고 녹화 못한 적도 많고. 아 진짜로요? 네. 그다음에 직원하고 다 연습하고 약속해놨는데 동네 야유회 가가지고 가니까 아무도 없어요. 와 그래가지고 거기 하루 그냥 우리 놀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장님이 네. 헷갈려갖고 약속을 두 개를 잡은 거예요. 야유회 날 우리 녹화를 잡은 거예요. 야유회가 중요하죠. 그분들한테 38년 동안 방송을 하시면서 네. 방송 사고 같은 건 한 번도 없으셨나요? 사고 아우 그 얘기 물어볼 줄 알았는데 네. 출발 동선 안 보고 아세요? 네, 네 알죠. 알죠. OX로 막 돌아다니고 네, 하는 거. 자 동그. 아 네. 네. 분발하겠죠. 부자를 눌렀는데 안 올린 겁니까? 네. 아. 그리고 2등에게는 3.5kg 대형 자동 세탁기. 그리고 1등에게는 14인치 리모컨 칼라 텔레비전 한 대를. 근데 그 프로를 하는데 한 3, 4천 명 초등학교 운동장에다 놓고 제가 문제를 내면 옥상에서 동그라미 이게 나오잖아요. 네, 네. 그거를 1시간 반 동안 녹화를 했어요. 2, 3천 명 놓고. 네. 그 다음날 새벽에 4명이 더 결승전이에요. 네. 네, 챔피언! 다 줬어요. 네. 나 서울에 행사하겠다고 간다고 CF버스 정류장에 왔었거든요. 줄에서 표 살라고. 그랬더니 그 보조들이 와서 막 찾아요. 네. 눈이 막 이래갖고. 네. 왜 그래? 그랬더니, 아우, 찾았다고. 나 왜, 누가 죽었니? 그랬더니, 아니라고. 빨리 가서 갔더니요. 그 감독이 얼굴이 하얗고 이래. 형님, 나 애가 둘인데 도와달라고. 그거. 둘 중에 하나 죽었냐고 왜 그랬냐. 뭐야? 막 깜짝 놀라가지고요. 뭐냐면, 그 2,000명 놓고 첫 번째 어저께 찍은 녹화 필름을 네. 그 다음날 결승하는데 새벽에 잘못 먹고 거기다 꼈어요. 아. 그 테이프에다 엎은 거예요. 아, 네. 촬영 물량 다 지워진 거죠? 다 지워졌어요. 네. 엎어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그때 PD가 안인기. 네. 안성기 형. 네. 아. 이제 우리 PD인데. 형. 하자. 어떻게 하냐. 첫 번째 관문을 형 마음대로 짓거리라 이거야. 문제만 내가 보고요. 네. 그래서 나 혼자 그냥 얘기를 50분 가까이 했어요. 네, 출발! 네, 노란 잠바 입은 사람, 네, 뛰고 있습니다. 빨간 할아버지, 할아버지, 넘어졌습니다. 제 애기 본 아줌마, 네, 군인도 있군요. 네, 어서오시오. 이게 거품을 품으면서 혼자 50분 했어요. 혼자서 그냥? 혼자서 원맨쇼로 하신 거예요. 원맨쇼로. 그리고 너는 집에 왔어요. 가라 그러더라고. 그리고 그 학교 가서 동네 이장, 동장, 교장 모아서 500명을 모았어요. 네. 동네 분들. 그래갖고 네. 내가 얘기한 특이한 사람. 노란 잠바 사다 입히고, 할아버지 넘어지는 거 연습시키고, 회색고 뭐, 애기 엄마 얻고 나다가 뭐 이런. 다 연출을 해가지고 그 말에 그걸 맞춘 거예요. 네. 멘트에 따라서. 아. 멘트에 따라. 그래 막 귀신같이 해갖고요. 네. 그 방송이 시청률 1위 했어요. 아, 정말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야 대단하다고 네,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런 사고가 한번 있었어요. 나 잊어버리지 않아요. 한 30년 다 돼가는데 제가 봤을 때는 넘어지시는 연기를 하신 할아버지가 네. 1등 공신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은 그냥 입기만 하시면 되는데 네. 그분은 가다 넘어져야 되잖아요. 그 옆에서 감동... 이제 그런 거예요. 할아버지 자 넘어져 그러면 넘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보통 리얼하게 안 넘어지면 티나잖아요. 감독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예, 역사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한번 업고 다시 녹화할까요? 그래 시청률 1위. 네. 그 방송하면서 네. 네, 에피소드 많습니다. 내 여태까지 제일 웃기는 것 같아 그 사람이. 출발 동서남북 때인데 네. 홍성이에요, 홍성. 네. 홍성 장날 네. 녹화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옆에가 광천이 있어요. 새우전 많이 나오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한 천 명을 놓고 했거든요. OX를.
근데 시골이라서 문제를 모르고 왔다리 갔다리 한 사람이 많아요. 사람 따라서. 좀 똑똑하게 되면 고기 붙잡고 가고 문제를 아무것도 몰라요. 네. 근데 충청도라서 경상도 전라도는 확실히 나뉘어. 동그라미 OX가. 네. 근데 충청남도 가면은 애매하게 서요. 자, 빨리빨리 OX로 나뉘세요. 위에 줄을 탁 치니까요, 가운데. 네. 줄이 밑에 땅에 있거든, 치면은. 그럼 충청도 가면 재밌는데. 줄에 좀 짠! 나 모르겠다 이거죠. 애매한 문제니까 가운데 줄이. 아저씨, 빨리 왼쪽으로 가든지 오른쪽으로 가세요. 그러면. 아닌 갭이요. 이러다가 줄에 걸려서 넘어지고 막 그래요. 한참 걸려요. 네. 세 명이 남았어요. 마지막에. 전부 다 70 넘은 할아버지가 남았어요, 끝까지. 이건 뭘 알고 남은 게 아니라, 얼떨결에 가다 잡다리고 넘어지고, 걸리고, 이쪽인 게 바다가 이쪽으로, 아니, 바다가 이쪽으로. 이래가지고 끝까지 남은 거야. 도저히, 뭐 아십니까? 그러니까, 몰라. 여기 왜 서 있는 거예요, 시바. 이래고, 그래서 세 명이니까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쪽에 두 명은 홍성 사람이고 네. 아래 집 살아요. 네. 근데 이쪽에 있는 할아버지는 광천에서 장날 놀러 왔다가 걸린 거야. 네. 몰라요 이 사람하고. 네. 문제. 자, 잘 들으세요. 주위 사람 아무것도 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개구리는 물 속에서도 운다고 생각하면 아니요. 못 울면서 이게 문제야. 네. 근데 아래 집 사는 사람 둘이 싹 앉았어요. 네. 운다. 이 광천에 온 사람은 못 운다. 쓴 거야. 네. 네, 할아버지. 정답은 웁니다. 두 앉은 사람이 맞은 거야. 네. 광천 할아버지 왜 섰어요? 못 울어요. 왜요? 물속에도 울다가 왜 하다 물 속도를 하면 뒤지게? 아, 그렇습니다. 그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쪽 할아버지 이러서 여기서부터 이제 나옵니다. 첫 번째 할아버지는 왜 운다고 앉으셨나요? 이렇게. 울지요. 어떻게 하세요? 아, 논 갈다가 깨그락지 소리가 나서 뒤 본 게 없은 게 물속에서 울고 있겠지? 요게 정답이에요. 네. 근데 이제 웃기는 건 그 두 번째 할아버지가 세계적인 정답을 합니다. 세계적인. 할아버지 일어나. 할아버지는 왜 운다고 앉으셨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사람 옆에 논이 우리 논이요. 같은 눈인데 얘네 눈만 운하며 우리 눈 얼마나 웃었는지 이게 아주 정답이거든요. 그렇죠. 아, 그래서 쌀을 가지고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네. 이상용 선생님을 기억하는 건 명랑 운동회 때 맞아요. 맞아요. 네. 문화체육관 보조 MC 하셨죠. 네, 보조 MC를 네. 처음 하는데 아, 그 프로 그냥 세수 안 하고 나와도 돼요. 앞이 안 나와요. 그냥. 뒤통수 아니면 발만 나오고 뭐 들고 다니는 것만 나오고 그 당시에 정말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이었죠. 아... 그 프로그램은 어떻게 스카우트가 되신 거예요? 아, 그때는 이제 그것도 청소하셨네. 이상벽 사회자가 내 후배인데 내 네. 경향 주간 경향 기자였었어요. 그러니까 이상벽 씨가 네. 그 명랑운동회 팀에다가 네, 네. 그때는 아, 뭐 추천을 하셨나요? 기자니까요. 네. 뭐야? 뭐긴 뭘까요? 네. 뭘까요? 네.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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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바쁜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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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승순장구 몰래원선님은 이상벽 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앉으시죠. 네. 그 저 번데기 보내준 거 잘 먹어요. 아, 그래요. 근데 그게 번데기가 네. 그냥은 못 먹겠더라고. 그럼 삶아야지. 아니 그 양파를 썰어서 아 좋지. 그렇게 가미를 해서 그렇게 먹어도 되는 거. 좋지. 그래서 번데기를 보내줘가지고 아 그래요? 어, 한 마를 보내서 한 마. 오늘 뭐 이 양반이 주인공인가 봐요? 원래 선생님도 주인공일 때가 있습니다. 네. 쬐뻔 양반을 뭐. 실례지만 연배는 누가 더 위세요? 그게 처음에는 네. 처음 만날 때는 네. 조그마니까 네. 그때는 약간 뭐 머리도 이렇게 단발머리 비슷하게 그렇게 기르고 네. 왔어요. 네. 그리고 어려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 그랬어? 어 그래. 고향이 어디야? 대전? 응 대전. 뭐. 그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ROTC 그 동물 모임에 갔어요. 네. 어, 이 사람이 나보다 2년 선배더라고요.
저는 아, 작년 무슨 물 들어가 이제 네. 요새 이제 깍듯이 그렇게 기침을 해. 물 드릴까요? 깍듯이 물. 네. 이 생방송 상황이면 어떨 뻔했어. 그러게요. 네, 뭐 감기 조심하라고 하면 되지. 그리고 관객에서는 좀 일정 기간이 있었어요. 그 네. 뒤부터는 뭐 저는 깍듯이 이제 이 선배 이렇게 네. 하고 군대 선배니까 뭐. 그럼요. 연예계 ROTC 선후배가 많지가 않아요. 우리 네. 저 안성기가 11기일 거예요. 차인태. 차인태가 동기 5기고 네. 주연이가 주연이가 똑같이 5기고 네. 그런 건 없어요. 주연이가 아, 혹시 그 탤런트 주연이. 탤런트 주연 씨. 아, 그이가 네. 동기. 깍듯이 이분이. 아, 네. 그렇게 해보니까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는데 네. 우리 둘이 합해서 140살이야. 아니 그리고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두 분 앉아 계신 모습이 너무 네. 보기가 좋은데요. 네, 네. 우리가 뭐 네. 전부 남의 그 이 정수리를 가루마를 별로 본 적이 없는 게 다 조그만해. 송혜 씨나 양반이나 뭐 네. 우리 저 다 그죠. 예전에 네. MC들이 다 그렇게 쬐끄맸어요. 왜냐면 네. 에, 출연자보다 훨씬 훌륭해 보이고 우리 저 이승승장수 이공참 저렇게 잘생긴 사람은 그렇지 않은 출연자가 들어오면 일단 겁먹게 돼 있다고. 근데 우리 뭐나 이렇게 어정쩡하게 그죠. 자그마하게 생기면 들어온 사람 일단 편안하잖아요. 아. 선수남이하고 나하고 사회봤었어요. 어린이 프로를. 네. 아 그때는 부담스러워요. 어 선수남 씨 얼굴을 잡으면 나는 이마만 나오고 나를 잡으면 선수남이 가슴이 나오고 카메라를 이렇게 잡으면 애매해요. 네. 너무 잘생겼어요. 네, MC라는 잘생겼어요. 저 정도 같다. MC라면 키가 좀 작아야 된대요. 아니 저 지금은 성공할 거예요. 지금은 추세가 그렇지도 않은 게 강호동 씨 같은 경우는 키도 크고 네. 천하무적이고 막 목소리 네. 크고 막 네. 사투리 쓰고 이러잖아요. 네, 네. 그것도 그게 그때의 시류에 어울리는 모델이면 네. 또 그런 사람이 또 끌어가는 거고. 저 선생님께 하나 다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네. 유재석 선배님과 강호동 선배님 중에 네, 네, 네. 누가 더 오래 갈까요? 그건 좀 치명적인 질문인데. 아니 근데 아까 이상용 씨는 기발한 답을 네. 내주셨어요. 아 그랬어요? 네. 오래 사는 놈이 오래 갈 거라고. 아, 두 사람은 너무 그 색깔이 틀리죠. 색깔이 틀린 네. MC라서 글쎄요. 그럼 만만한 사람이 좀 편안해 보이는 사람이 오래 간다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글쎄요. 유재석. 대답이 정답이야. 대답이 여기가 어려워. 결론은 오래 사는 사람. 오래 사는 사람. 솔직히 답하기가 약간 껄끄러운 그런 게 어쩌면 있어요. 네. 제가 봤을 땐 유재석 씨가 글쎄요. 어쨌든 이상격 씨도 사실 40년 가까이 MC로서 장수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리고 네. 저희들이 가장 그 기억하는 게 아침마다. 아침마다. 네. 두 분이 진행 스타일이 너무 다르세요. 좀 다르시죠? 네. 아, 여기는 네. 차분하게, 네. 실내용으로. 네. 실내용. 실내용. 나는 이제 야외용이니까. 저는 마이크 하는 분이 내려요, 음량을. 아, 네. 네, 터지니까. 네. 근데 그렇게 해야만 들리는 것 같아, 나는. 그러면 우리 이 자리에서 그 두 분의 진행 스타일이 어떻게 다른지 직접 한번 들어봐야 되겠네요. 자, 네, 이만큼. 옆에 뭐 저 이금희 씨나 정은아 씨가 있어야 되는데. 아, 그냥 네. 하죠, 뭐. 네. 내가 먼저... 새카마니까 그냥 인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마당입니다. 오늘도 상당히 더운 날씨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또 언제 그랬더냐 싶게 또 우리 창문 닫고 다니는 그런 차량들이 보이고 사실 우리나라 사계절이 뚜렷하다는 게 큰 특징 아닙니까? 이 여름 더우면 더운 대로 즐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아침마당 시작하겠습니다. 나 이렇게는 못해. 부드러우세요. 부드러우세요. 오케이. 이상용 씨의 무정의 무대 오프닝은 어땠죠? 네. 난 앉아서는 못해. 빨리 일어나. 앉아서도 하시죠. 네. 네. 분명히 섰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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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작업해는구나. 네. 자, 귀여운. 충성!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보름달이 둥그렇게 떴습니다. 어머니는 보름달이지만 여러분들에게는 빈대떡으로 보이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계심으로 해서 나라가 튼튼해지고 국민은 여러분들을 믿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내가 군대 오는 것이 재수 없어서 온 게 아니라 나라에서 필요해서 뽑혀서 온 걸로 생각하고 영광으로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앞날에 승승장구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결승! 확실히 에너지가 넘치세요. 와닿네요, 와닿네요. 네. 군대 재수 없어서 온 게 아니라. 바꿔서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또 아르티스트 출신이시잖아요. 네, 가능. 네. 한번 일어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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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정말 기대되네요. 무정의 무대 오프닝. 무정의 무대 오프닝. 카메라 2. 네. 네. 충성!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장병 여러분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승승장구 무대에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우정의 무대 사회를 맡은 뉴뽀빠이 이상벽 신고드립니다. 충성! 어머 나름대로 괜찮은데요? 아니 그러면 이상용 씨도 아침마다 오프닝을 한번 해주시죠. 앉아서 한번 해주세요. 네, 이렇게 네, 반갑습니다. 아침마당의 이상벽입니다. 자, 여러분들 정말 여름이라는 것은 작년 여름도 더웠거든요. 이제 그러나 괜찮습니다. 여름은 늘 더우니까요. 자, 오늘 모시는 부부들은 마지못해서 사시는 부부 셋을 모시겠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사느니 안 사는 게 낫지 않겠나. 하여튼 이혼의 조건 첫 번째 결혼입니다. 결혼했기 때문에 이혼이 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오늘부로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사세요. 조금 어색하긴 한데요. 네. 나름대로 색다른 맛일 텐데요. 두 분은 지금까지 펑크 같은 건 내신 적 없나요? 방송 펑크? 에, 펑크는 그냥 지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 똑같아요, 그건. 아, 네. 40년 넘게 했지만은 한 번도 우리는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아, 제가 모이다 노래하자 할 때, 사회를 보려고 그러는데, 안 좋은 소식이 있다고. 어머님이 위독하시다고. 네. 그래가지고 누워 계셨었는데 그 진행을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 그 프로를 진행할 때 야 진짜 하기 싫더라고요. 근데 내가 큰아들인데 빨리 가야 되는데 대전까지. 네. 그때가 생각이 나요. 그리고 제일 힘든 게 15년간 했던 모이다 노래하자 끝나는 날. 네. 끝 멘트. 네. 아 많이 울었어요. 네. 저거 갖고 들고 서 있는데 그 읽어 내려가지 못해요. 15년간 애들하고 정들었고. 내가 이제 초반에 했다가 40대가 훌렁 넘으니까 그 감회가. 첫 번째부터 왜 어머니십니까? 확실합니다! 왜요? 앞으로 그 건강이 문제 없으시는 끝까지 마이크를 잡으실 생각이시죠? 아니요,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또 많은 국민이 더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느낌이 왔을 때까지만 할 것이고 끝까지 그거 잡고 영안실 가기 싫고. 저희들 입장에서 좋은 가르침 많이 받았습니다. 아이, 네, 정말 좋은 가르침 받았습니다. 아, 예, 그리고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진심으로 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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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쉽지만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저희 승승장구의 마지막은 나에게 쓰는 편지예요. 혹시 본인에게 편지를 쓰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 정신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특성상 오늘은 제 정신에 편지를 한 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용아. 너는 버려진 게 아니라 선택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 너를 절대 무시하지 않는다.
네 얼굴 사진 찍으면 엉망이지만 엑스레이가 잘 나오면 된다. 키 커봤자 그늘만 길다. 때문에 맞습니다. 너의 지어진 거에 최선을 다하라. 알았지? 어? 알았나? 알았습니다. 이상형 씨 바람대로 앞으로 모든 일에서 승승장구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모두 승승장구! 한국방송